발렌타인데이로 잘 알려진 오늘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0주기를 맞아 초콜릿 대신 꽃을 서로 주고받자라는 캠페인이 등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혐의로 현장에 체포된 뒤 이듬해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42일 만인 3월 26일에 안중근 의사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성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안 의사의 사형 선고일은 연인들의 대표적인 기념일인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날이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의거일과 서거일은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제작 배포는 서 교수가 벌이고 있는 한국사 지식 캠페인의 하나입니다. 서 교수는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맞아 그가 주창한 동양 평화론을 주제로 한 영상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날 광복의 기쁨과 일제 암흑기의 아픔이 우리 역사의 한편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